네, 2012년 11월 탁기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이제 거의 올해 탁기어도 저희가 올해 초에 시작했잖아요. 그렇죠.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. 네. 이게 이제 12월 것까지 좀 일찍 끝낸 다음에 저희가 기어 탁기어 왕중왕전을 개최할 겁니다. 그래서 탁기어 왕중왕전 후보들 같이 뽑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거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주고 맞춘 사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투표를 좀 받아볼 계획입니다. 네, 그래서 트위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의 뭐 심사위원 평점 뭐 약간 퍼센티지 주고 네. 여러분들의 좀 참여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왕중왕전에서 그 기어를 학교로 뽑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일단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왕중왕전을 앞두고 11월 비타평점 한번 쭉 해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보면은 레인지는요, 55점 최저점에서 90점까지 레인지가 지금 좁아졌네요. 저번에는 이제 95점에서 45점으로 잠깐 늘어났다가 좀 줄었네요. 55점의 최저점 기어는 최저점 기어의 불명예는 오렌지이기 때문에 마커버그 50 MK2. 되게 비싸서. 비싸죠, 비싸서. 단지 비싸기 때문에. 되게 좋은. 네, 그거, 뭐야, 이게 300만원 떨어지잖아요. 네. 얘네는 또 가격이 깔끔하죠, 오렌지는. 3000000, 뭐 이렇게. 공몇 개지? 네. 바쁘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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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그래서. 아, 이게 탁기어인 줄 알았어, 이거. 탁기어 VS의 아메리카. 네, 근데 DT70이 제가 좀 깠죠? 제가 딜이 깠죠? 아, 100점 받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거 아메리칸 DT70이 선생님의 만점 분전에도 불구하고 85점으로 이제 탁기어 등극에는 실패했습니다. 네, 저희가 가장 이번 달에 평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건 것 같네요. 그죠? 네. 1.5점 차이 나는 게 요거랑 네.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또 하나가 요거 선생님이 아, 이 승치씨가 승치씨가 25점 때리고 가고 사실 좀 어떻게든 덜 주고 싶게 네, 6.5점짜리 베이스 앰프가 암핀이 하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보면은 맥펜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. 네, 맥펜이 60 텔레가 85점 받았고요. 그리고 60 스트라티캐스터가 75점 받았네요. 그렇죠. 맞다 많았네. 그리고 아이바네즈 RG870이 85, GEM709가 85. 얘네들도 전반적으로 잘 받았고요. 근데 깁슨이 저번 달에 엄청나게 선전을 하더니 이번 달에는 좀 그러네요. 디럭스 60 S 스페셜도 70, 75 이렇게 받았습니다. 오히려 에피폰이. 네, 에피폰이 85. 저번 달에는 깁슨이 막 90, 90을 치고 그렇지. 에피폰이 달리고 이랬는데 이번 달에는 약간 또 네, 점점 기어가 바뀌었네요. 그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이번 달에는 팬더 맥펜의 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맥펜의 선전 깁슨의 뭐랄까 깁슨의 슬럼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탑기어 하나입니다. 탑기어 한 대입니다. 딱 한 대 저희가 말씀하는 기어 중에 있습니다. 탑기어에 해당하는 정답을 팀의 기어 타임즈 계정으로 트위터 멘션을 보내주시면요 먹을 걸 겁니다. 네. 뭐 이제는 대충 뭔지 아시겠죠? 네. 겨울이니까 아이스 블라스트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. 이번에는 겨울에 걸맞는 따뜻한 거를 커피를 너무 길어가지고 아이스 블라스트 옷 갑자기 네,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상품으로 또 받으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고요.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탑기어 왕중왕전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